내 이름으로 칫솔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여? 옳지옳지라고. 이거 왜안 뒤집어지냐? 옳지옳지라고 이렇게 칫솔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까야 되지? 이게 나무 칫솔이에요. 나무. 나무? 왜냐면 이제 이게 뭐냐, 뭐 환경적으로 플라스틱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난 사실 이건 자세히 몰랐어. 난 자세히 몰랐는데 워낙 환경적으로 지구를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안 쓰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쨌거나 계속 이를 닦고 워낙 또 깔끔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SM이랑 SM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이제 칫솔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봐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옳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몸에서 화학 성분 삭제하기. 이게 실질적으로 몸에도 좋고. 그래서 맞아,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플라스틱 칫솔 이제 남은 거다 하고 버려야지. 저것도 이제 다 돼가지고 버리고, 나도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야죠, 당연히. 이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남으면 이제 아, 카메라 뒤집으면 되지? 아이씨, 바본가? 하이 브라질. 인스타를 하도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나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 받쳐가지고 하고 있었어,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잘하는데 나? 어렸을 때 만들기 좀. 이렇게 해서. 오씨, 망했다. 이렇게 해서.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인 거 있으면은 환불 요청이 많이 들어오겠지? 바이바이, 굿나잇. 잘 자요, 굿나잇, 와난, 오야스미, 안녕. 됐어? 됐냐? 꺼졌어요, 여러분? 안 꺼졌어요?